오늘은 사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사과부터 그리겠습니다. 사과를 하나 그려줄 건데요. 색상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사과가 있을 때 보통은 명암을 이렇게 펜툴로 그리신 다음에 두 개를 잡아서 나누기 하신 후 이쪽을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바꾸어서 명암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이 아니라 간단하게 명암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사과가 있으면 물방울도구 클릭해서 브러쉬 크기를 대괄호 오른쪽 눌러서 크기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내부 그리기 전환 모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네모가 잡힙니다. 이때 물방울도구 다시 클릭을 하셔서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쑥 그려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표준 그리기 버튼으로 돌아오시면 짠! 이렇게 간단하게 명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귤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귤을 그리시고 색상을 바꾸어서 이제 귤의 몸통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물방울 도구 클릭을 해서 맨 오른쪽 내부 그리기 버튼 클릭. 그리고 색상을 조금 더 진하게 바꿔주시고 브러쉬 크기 대괄호 오른쪽으로 키우시고요. 짠! 이렇게 명암을 간단히 넣는 방법이었습니다.